정확한 룰이? 스무고개처럼 20개씩을 다 하고 그다음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각자 말하고 20번? 차례가 되면 한 번씩 질문하는 거야?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기준으로 시계 방향 가위바위보? 가위바위보 오 그럼 나 이렇게 아 이게 뭐야 내가 절대 못 맞춘다 명사인가요? 명사? 네 명사가 아닌 것도 있어? 나도 명사인가요? 그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, 전부 그 질문에 의해서 전부 다 명사라는 게 나왔어 맞아 아, 먹는 거예요? 먹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그게 뭐야?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있다고? 먹는 거... 왜지? 왜 고민을 하는 거지? 먹지 못하는 게 더 많죠? 먹는 건가요? 아니요 음식과 관련이 있나요? 전부 지금 셋이서 같은 질문을 하세요?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대답이구나 저의 행동과 관련된 건가요? 아니면 어떤 사건과 관련된 건가요? 사건과 관련된 있는 거랑 더 가까워요 행동? 행동 행동 행동? 행동 제가 자주 하는 건가요? 좋아하는 자주 하는 거. 아 그러네. 자주 하는 거. 자주 하는 거네. 자주 하는 거야. 제 취미랑 관련돼 있나요? 네. 응? 취미랑요? 관련돼 있다고? 어, 아니야. 취미랑 관련돼 있어. 야 아니야. 왜지? 왜지? 각자의 답변이니까. 그치? 나는 관련이 전혀 없는 거. 난 있는 거 같아. 와 진짜 맞지? 어렵다. 작아요 커요? 그거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. 이만해요. 이만해요. 정말로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. 그게 나의 답변이에요. 표정이 너무 아니 먹을 수 있고 있고 먹을 수도 없어. 근데 크기는 다양해. 습관인가요? 아니요. 아니요. 어? 아, 너무 빨리 해봐. 사람이 사람이 맞나요? 맞냐고. 어. 아니요? 아. 몇 글자예요? 제 기준은 긴 것 같아요. 예? 아니 몇 글자냐고요? 긴 것 같아요. 언니 양아치잖아! 템포가 길어요. 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구나. 근데 이렇게 나 잠깐 비교를 실수한 것 같아. 아니 이렇게 비교를 하게 해줘야지 길 수도 있고 안 길 수도 있으면 내가 하고 두 번 보세요. 언니 질문해보세요. 글자 수가 몇 개예요? 이름 개수 이상이에요. 두 글자보다 많은 것 같아. 몇 글자예요? 이름보다 짧아요. 언니 이름보다 짧아.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색깔인가요? 무지개색이요. 무지개색. 잠깐만. 아, 이 언니 빌런이네. 못 알아듣잖아. 무지개. 왜? 아. 이게 뭐지? 다섯 글자 미만인가요? 미만. 네. 시간이 하루 이상 걸리나요? 필름 카메라도 지쳐버렸는지 꺼져버렸지 뭐예요? 저도 집에 가고 싶었어요. 결국 우리는 그 누구도 정답을 맞추지 못했어요. 무려 2시간을 했는데도 말이죠. 아무도 맞출 수 없었던 정답 공개합니다. 두통만 갖고 온 게임이었어요. 진심으로 다신하네.